샬롬. 여러분, 평안을 빌겠습니다.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고, 자, 오늘도, 와,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이 남천나무가 아주, 단풍이 아주 아주 곱습니다. 한 3년 됐는데, 키도 많이 자라고 몸체도 커지고 아주 단풍이 제대로 들었네요. 여기 해를 더 봐서 더 밝고, 이쪽엔 조금 어둡고 뒤에도 또 약간 푸른 기가 있고, 정원수로 아주 강추드리는 유럽 풍의 로켓 나무입니다. 로켓 두 그루가 아주 뚝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낮에 기온은 아주 따뜻합니다. 이제 소나무가 제대로 보이고, 가운데 중간에 이제 초화류들이 다 없어져서 이제 그동안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나무도 보이고, 오, 뭉그루도 많이 자랐네요. 먼저 영하 5도로 떨어진 덕에서 중간중간에 총 출동해서 박스랑 고무통이랑 화분이랑 등등 이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신경을 많이 써지지 못한, 어제 이제 제가 그 추식 구근 요아이들도 다 이제 심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위 소리 한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담아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위소를 한번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해가 엄청 짧아서 정말 뭐할 것도 없이 바로바로 금방금방 해가 넘어가더라고요. 분수가 시원한 느낌이 아닌 추운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바위솔 어디 보자. 이 아이들이 오색 기린초입니다. 오색 기린초. 오색 기린초는 아주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제 여름 가을에 물이 예쁘게 들었는데, 날씨가 추우면 요거 아주 몸체를 더 작아지죠. 그 상태에서 월동이 됩니다. 전 요렇게 한몇년 동안 됐는데, 여름에도 이 상태로 놔둡니다. 약간 봉긋하게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게. 자, 여기는, 아이고, 조금 기울어졌네. 이게, 어우, 꼼짝도 안 하네. 다람쥐 꼬리입니다. 다람쥐 꼬리도 이 상태로 눈비를 담았고 겨울을 이 자리에서 월동을 합니다. 아주 지금 건강한 상태로 아주 멋집니다. 3년째 되니까, 사실은 올해 좀 자구를 띄워서 옮겨 심었어야 하는데, 이차저차 바빠서 못했고요. 내년 봄에는 바위솔 동산을 한쪽으로 더 이제 이 아이들 따주지 않으면 과습에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물르거든요. 조금 더 이제 바이솔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또, 어디 보자. 이거 보이실까요? 보면은 오시는 분들이 사진도 찍어 가요. 우리 손주, 신던 장화. 어떻게 보여드려? 장화. 한 3살, 4살 때 신었던 장화인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오색 기린초입니다. 예쁘게 물들었죠? 이렇게 뭐 용기는 내 마음이죠. 플라스틱에 걸어서 이렇게 죽은 나무에 걸어놨습니다. 아주 빛깔이 단풍이 들어서 예쁩니다.
이름 모릅니다. 잔디 위에 요런 이제 화분 타이죠? 화분 타이. 자, 화분 따위에 놓고 화분만 생기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떼서 심으면 또 하나의 또 작품이 되고 자기가 해놓고 작품이라고 하네요. 용기는 뭐 이렇게 저는 바구니에도 하나. 얘는 아주 얌전하네요. 색깔도 몸체도 바구니에도 심었고 그냥 뭐 일부러 요거는 지금 된장 뚝배기입니다. 뚝배기. 뚝배기에 엄마 하나에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네요. 여기는 너 이름 뭐야? 아우, 단풍 잘 들었다. 이쁘다. 이쁘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추운 데서 이 아이들 그냥 월동이 된답니다. 묵으면 밑에 이제 하엽이 생기는데 그 아이들을 밑에 따줘야 지금 겨울은 뭐 이불 삼아 그냥 두면 좋고요. 이제 봄에 되면 여름이 오기 전에 하엽을 뭐 핀셋이나 이런 거로 따주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축축하고 젖으니까 물를 수 있으니까 하엽을 따줘야 됩니다. 묵으면 이렇게 묵뚱이가 되죠. 하나로 이렇게 번지니까 월동이 되니까 최고죠. 옆에 와인컵 주선인가요? 주선이가 어디 씨가 날라와서 여기 너도 잘 월동이어서 되었으면 좋겠다. 내 화분에서는 노지 같지 않고 와 아주 많이 컸네. 여름에 정말 미안한 건요 아이들이 여기 이제 바이솔 한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애가 제일 예쁜가요? 이렇게 저렇게 또 뜻이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뜻이 있는 곳에 교회 권사님들이 또 우리 사부인께서 친구들이 이렇게 화분을 집에서 갖고 있다가도 또 이제 보통 분들은 화분 쓰다가도 그냥 한번 죽으면 버리곤 할때 저를 다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덕분에 예쁜 화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런 화분 하나도 안 샀는데 다 모아서 들여서 이렇게 많이 돼서 이렇게 예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니까 이름을 배우려고도 안 합니다. 저는 야생화를 더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바이솔은 이름을 잘 모른답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아유, 단풍이 들어서. 다행히 월동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만 특별 관리, 비를 안 맞추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정말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유, 멋지다. 장미 기린초. 올 봄에 제가 이 화분이 비어서 또 제가 이제 삽목으로 해서 이 아이들 이렇게 똑똑 끊어서 똑똑 끊어서 심으면 뿌리 잘 내리거든요. 지금 안 되고 봄에. 그랬더니 정말 아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시루? 한 자박지? 일로 하나로 그냥 하나가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어머나 아유 예쁘다 예쁘다. 자 이렇게 한 1년 전에 심어놓은 아이들이 자구를 장난 아니게 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바빠서 이것들 다 옮겨야 되는데 내년 봄에는 이제 이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서 어우 세상에 하나씩 심은 게 이렇게 자구를 다니 바이소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와 예쁘다. 이것도 올해 심은 아이인데 세상 기특하게도 어쩌면 이런 아이들이 그냥 한겨울에 여기서 비 맞고 눈 맞고 엄동설 한 20도가 다 돼도 월동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요 아이들
카메라 대고 찍어주기는 솔방울하고 똑같죠? 예, 솔방울인가 보다. 블랙, 뭐 있고 솔방울하고 거진 비슷하던데, 맨 처음엔 제가 얘네들 관심 있어서 이름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고 비슷한 것도 너무 복잡하고 야생화하고 뭐. 근데, 진짜, 제가, 진짜 미안하다, 너희들. 3년 만에 요렇게 이제 이쁘게 무리 들고 요런 아이들 처음이네요. 요런 아이들은 사실 제가 시간 있으면 핀셋으로 요런 아이들을 좀 빼줘야 돼요. 그래야 환기가 되니까 건강하게. 하긴 여름이 아니니까 괜찮다만. 어머, 진짜 예쁘다. 아우, 예쁘다. 너 이름 뭐야? 안 가르쳐 줄 거야? 예뻐. 집시야, 오늘 심심하지 않지? 네가 요 아이들 바이솔들하고 잘 놀아줘야 돼. 그래서 너 여기 앉혀놓은 거야. 아이고, 뭐 고정도 안 해놨는데 아주 잘서 있네. 스마일. 이렇게 때로는 정원에, 정원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걸안 넣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 맷돌이에요. 맷돌. 맷돌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서 주워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 가족을 심어놓고 가운데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퍼진 거예요. 또 아들이 어디서 이 재주석 이 하르방인가요? 일주서 여기다 딱 돌하고 어울리죠? 그래서 이렇게 깨진 항아리도 어울리고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다이도 갖다 놓고 또 요런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건데 뭐 굳이 불을 전기를 놓진 않았습니다. 요 아이도 어디서 주워왔어요. 이게 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도 되는 아이인데 누가 내놨길래 제가 끙끙대고 주워왔어. 심심치 않잖아요. 야, 정말 너희들 내년엔 정말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서로 붙어서 더워서 습해서 물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비상이네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 뭐 거름도 한 번도 안 줬는데 이렇게 예쁩니다. 어우, 묵둥이 되니까 이 아이들 다이 핀셋으로 이거 껍데기를 다 밑에 하엽을 다 떼줘야 되는데 약탄기에도 바이소리. 정말 어느새 제가 해가 묵으니까 이렇게 정말 아주 바이소 부자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도 그냥 일자로 놓는 것보다는 저기 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이도 놓고 약항아리 위에 또 놓아보고 기와장에도 심어보고 이렇게 해봅니다. 위에는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거 지하실에 있어서 여기다 달아놨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정말 4, 50년 된 거랍니다요. 사실 너무 썩고 있어서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달아놨답니다. 채도 갖다 놨답니다. 여기도 과일 바구니 해바라기 과일 바구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쓰는 그 바구니를 버리게 돼서 제가 여기다 갖다가 딱 고정시켜놨죠. 철수와 영희랍니다. 이사 가는 집에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그 전에 닭, 쌍이 아니죠? 둘다 그냥 암탉인 것 같아요. 한 쌍이라고 하면 수탉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얘네가 어디 갔을 때 제가 거기서 샀던 건데 아마 정말 한 30년 이상 된 건데 그냥 집에 어디 한켠에 있어서, 여기다 내다 놓으면은 해서 본드로 붙여놨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한 마디씩도 다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예쁘게 물들었구나. 얘들아, 아우 참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을 내가 관심을 못 둬서 정말 정말 미안해. 야, 내년에는 정말 이 아이들 다
이거 다 옮기려면 큰일 났습니다. 아, 큰일이라 또 좋으니까 이게 많이 후라이팬에 있는 아이 보세요. 이거는 이것도 지하실에 보니까 몇십 년 됐는지 이렇게 대형 주전자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갖다 심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그럴듯하지요? 여기 범랑? 범랑이 됐고요. 무슨 이것도 밥솥인데 뚫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쓰지도 않고 해서 얘가 연정인가 그래요. 이렇게 와 진짜 자국 많이 달았습니다. 요거는 새우젓 똑같은 건데요. 얘는 또 초록이네. 아 해가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소고기 진짜 한달 이상 하얀색으로 펴서 아이보리로 펴다는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지고 있군요.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어우 이 뒤에는 다 우와 이 자구들 좀 보세요.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어우, 해가 넘어가려고 이제 쌀랑해져서 추워졌습니다요. 오늘 요 아이들을 마음먹고 제가 지금 담아보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조금 주먹만한 요런 분의 세상에 요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바이설 좀 보세요. 요렇게, 어머나. 콩알보다도 더 작은 아이들이에요. 겨울에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지낼래? 아이고. 진짜 많이 3년 만에 완전히 아주 보세요. 이렇게 요 아이는 색깔이 좀 있군요. 위에서 소나무 솔잎이 떨어져서 죽은 아이도 있지만 네, 저거 요 모주는 죽었는데도 달라붙어 있네요. 아 내년 봄에는 대대적으로 이 바위솔 요 아이들을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어휴, 적기까지 다 가려면 해가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정원에 11월 이제 말로 가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유치님들, 구독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늘 평안을 빕니다. 샬롬.